북한에서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막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. 개소리예요. 무슨 조선? 그 비행기 그 얼지 못해 다리 부두둑 떨더라는데 그래 우리가 엉칠쳐서 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저 북한에서 만든 비행기는 때려야 돼요. 올 때는 어떻게 나라는 와요. 그 다음에는 누구 뚫지 못해요. 그러니까 거기는 보기로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출시 성분이 좀 다 좋지 않아서 예. 근데 나가자마자 예. 우리를 모여놓고 예. 설명해 주는 게 아무 집이가 물을 먹지 말라 물 좀 먹읍시다 하고 들어가면 물은 떠준대요. 예. 거기 떠주는데 물 먹으면서 뭐야 도끼를 꼈다가 머리를 친대요. 뭐야 수동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안집도 뭐 신호탄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더라고요. 그 북한일 때는 뭐 간첩이라 했는데 우리를 말하면 그 애국자들이 딴 소리죠. 그게. 그렇죠. 예,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. 어떤 연결 차원에서 예. 암호로 신호탄을 쏜다는 예. 그러니까 거예요? 그런 게 이제 보면 뭐 지하교인들이라든지 뭐 또 임무 받고 또 예. 그게 어떤 신호탄이가 오른다는 정도면 예.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산을 수색하는데 못 잡고. 그거 진짜일까요? 아, 근데 군대 때 그렇지. 신호탄 봤어요? 그러니까 군무 위병 군무 나가기로 하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샥 올라요. 근데 거기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. 그때까지는 그게 신호탄이래요. 그리고 특히 봄 가을에는 특히 봄에는 그 산에 불이 계속 나요. 화재가. 예. 그 나쁜 놈이 있어서 자꾸 화재를 익힌다고 그러더라고요. 곧장에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그러니까 훈련이란 거 좀 했어요. 예. 비행기가 좀 뜨고 예. 내리고 뜨고 뭐 하셨어요 거기서? 비행사? 아니 비행사는 아니고 예. 비행기 정비를 했죠. 아, 비행기를 고치고 정비하고 비행기에 보면 군관 한 명이 고정 있어요. 예. 그 군관은 한 비행기당 장교들이 한 명씩 다 있거든요. 네. 비발, 무기, 특수, 무선, 탐지 이렇게 하사관이 다섯 명이 붙어요. 네. 근데 비발이란 거는 비행기 발동기만 전문 관리하는 하사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란 거는 비행기 무기만 전문 관리하고 특수장비란 거는 계기, 그 다음에 신호등 뭐 이런 거 센스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있고 무선이란 거는 비행기 타자면 이렇게 교신을 내야 되니까 예. 무전기 하나 있고 탐지기는 탐지하는 거 그걸 또 관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우리 하사관들이 10년 하면서 그걸 고칠 능력은 없어요. 그걸 수리는 못 하거든요. 그리고 점검 기능이 있어요. 그러니까 테스트기. 그걸 가지고 다녀서 예를 들어서 발동기는 하사관이가 제대로 못 돌려요. 그 비행기에 장교가 전문 그걸 하고 무기 같은 것도 탄알이 없는 상태에서 당겼다가 동작 되는 것만 검열하는지요. 그러니까 저것도 특수장비인데 그 계기들이 다 동작 되는 거 시험해봐요. 근데 그걸 비행기 시동 걸 때 하고 또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점검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번 하늘에 뜨자면 점검을 다섯 번 해요. 일주일 정도는 그 비행기를 점검을 해야죠. 매일매일 똑같은 거 점검해야 돼. 비행기 많이 떠요? 기름 있어요? 아, 제가 그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떴어요. 그때는. 근데, 근데 뜬다는 게 뭐, 우리가 한 개 되는데 비행기 한 50, 60대 정도가 있는데 그 50, 60대 다 뜨진 않고 한 개 중대에서 선두비행장 같은 데는 뭐 한 180대 있다고 봐야죠. 180대 정도. 무기는 어때요? 다 러시아 건가? 아, 그 비행기 자체가 다 뭐야. 러시아. 옛날 거. 러시아 비행기들이니까. 그 다 롤로 다 썼거든요. 비행기가.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그, 얘기 말하면 AN2인데, 속도도 빠르지 못하고, 이렇게 그러지도 못해요. 근데 그걸 왜 쓴가 하니까, 그게가 탐지기에 잘 안 걸린다. 그러니까, 탐지기에 잘 안 걸리고, 강화병도 신고 다녀요. 그, 특전사들, 이런 거. 공수예단 애들, 뭐 그런 데다 싣고, 한 비행기 한 8명씩 태우거든요. 그렇게 했고, 소리도 크게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, 새까만 밤에, 뭐, 싹 와서는 후방에 와서, 이 사람들을 후방에다 떨구는 목적으로 쓰죠. 내 여기 왔을 때도 뭐, 국방부 가서도 뭐,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, 그 비행기를 좀 무시는 못 하더라고요. 미그 21, 미그 17, 뭐, 미그 15, 미그 23, 미국
지금 29까지 있는데 네. 그런 거는 다 레자제병인데 우리 F16, F 뭐 20 그런 것보다도 성능이 좋지 못하니까 네.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거기를 좀 무시 못하는 게 폴로 됐어요. 네. 그때는 비행기가 뭐 저렴한 가닥 폭파돼도 뭐 무슨 뭐 아까운 없잖아요 그거 네. 그 곱사람 비행기 그거 뭐 아까운 거 없으니까 그걸 그냥 보존하고 그리고 그때는 예. 예, 범행은 야니가 강하게 훈련해요. 논바티 범은 전주대가 없잖아요. 예. 그다 이렇게 떨구는 훈련하는데 낙하산 타고 네 걔네를 봤는데 그때 벌써 허약이가 있었으니까 그때 96년도 그때 얘네가 왔는데 예. 그 뭐 이런 땅크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고 예. 하는 거 예. 얘네가 딱 그래요. 복장이 개구리 보기에 그런 모자를 쓰고 총도 이렇게 좀 경량화된 거 있고 라카사는 메고 그다음에 이 앞에다가는 그 다리 사이에다가는 그 자기 배낭 있어요. 그거 하고 아, 뒤 끄는 기본산, 앞에 끄는 보조산이라고 있는데 기본산에 안 펴지면 보조산을 피는데 그러니까 걔네는 이렇게 강화군화란 것이네요. 예. 강화군화란 게 그러니까 얘기를 말하면 그 군대들이 예.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신고 다니는 군화 있잖아요. 예. 일반 군인이 신는 예. 군화. 여느 신발이 뭐 발목이 뭐야 잘못돼서 꺾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높은 걸로 신어요. 그거에서 타는데 이렇게 혼자 비행기 타지 못해. 못 먹어서?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아 북한이 뭐 20만 명이 전사 있고 뭐 예. 어쩌고 돼. 난 그때 당시 믿어 안 주더라고. 얘네가 후방에 가서 제 2전선을 만들어겠고 후방 교란 작전 한다는 애들이란데 군복이 그렇지. 근데 무장 장비 해봐야 무슨 뭐 몇 킬로 되겠어요. 근데 그 비행기 그 오지 못해 다리 부두두 떨더라는데 그래 우리가 엉치를 쥐어서 뭐 이렇게 올라섰는데 근데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군사복무 8년 했는데 예. 하늘에서 3번밖에 못 떨어져봤대요. 여분까지 3번 떨어졌는데 아, 그래. 특전사가 그 정도? 특전사가 그 정도로 야 그러네. 군인들 자체가 퇴화가 돼서 그러니까 95년도까지 때 가도 이렇게 말 잘 안 들으면 너 오라 하고는 구석에 가서 찌끈찌끈 때려놨어요. 그때까지는 예. 근데 장기들 지나가면서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. 그때는 막 결심하더라고요. 매 맞고 있는데 그니까 내가 비록 잘못해도 그 뭐야 폭력은 나쁜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면 지나가더라도 불러놓고 그래 장기 오니까 불러놓고 뭐 어떻게 됐어? 아,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너도 고치고 너도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는 갈 수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내 그렇다 해서 내가 맞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. 근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. 그리고 자다가도 예. 그 상관인데 구대원인데 잘못 보면 자다가도 12시면 탁 처벌 주고 재우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. 진짜? 근데 그걸 사관장이나 사관들이 다 알면서도 눈 감아줘요. 왜? 군대 공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.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. 얘네도 권한행우식이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인원수를 그러니까 한개 중대에 무슨 인원을 채우자면 그 인원이 편제가 모자라는 거예요. 그쵸. 그 편제라고 알죠. 딱 정해진 인원. 예, 100명, 100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자라니까 사회에서 애꾸러기들도 20살, 22살 뭐야 모자라서 군대 농촌에 있는 애들 막 끄집어다 그걸 채워준 거예요. 인원을. 예, 그러니까 내 그런 애들이 뭘 싸워. 아유, 총을 지지끄고 다닌다는데. 근데 아야.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총을 바로 벼려도 야 근데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배째라요 배째라. 애들이 노래를 세게 크게 부르라는데 그런 애들 데려왔으니까 네. 그때부터 뭐 나가자 노래를 배우니까 노래가 제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성대 변화가 왔지 애들이 야 완전히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.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? 혹시 한국 군에 가보셨어요? 처음에 와서 안보 강연을 한 몇 번 했어요. 예. 군부대도 가보고 방무자리 예. 용산 여기서 내려서 바로 뭐야 예. 가면 거기도 들어가 보고 장교들 몇지 있는 데서 그런 걸 했거든요. 예. 주로 위치도 뭐 했는데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야 그 북한 비행기는 뜨지 못해요. 그 안 들 비행기 모방해서 만드는데 그거는 그 뭐 뜨지 못하거든요.
안 되면 망치를 때려야만 동작되는 게 북한기잖아요. 예. 그, 근데 비행기란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보기라면 이런 데다가 비행기는 과학의 종합체라고 말해요. 예. 비행기 모든 게 과학이 되는데 유독 뭐야 다른 거는 우리 병장인 게 중국제도 있고 볼스카제도 있고 러시아제도 비행기가 있어요. 안그 비행기.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않은 비행기를 다 그대로 가지고 다 모단한가 봐요. 아니 어디 뭐야 중국제하고 러시아제 뭐야 세 개 나라 비행기 있어요. 근데 지금 그 세 나라에서 그 안그 비행기 안 타요. 그러니까 걔네가 그 어디 버린 거 바로 절단해서 주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다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할까. 비행기랑 이거 완전히 그 우리가 이렇게 옷을 해보면 뭐야 구멍이 나면 옛날에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데 구멍 나기라면 여기 구멍 나면 이만큼 긴 것처럼 비행기도 같아요. 여기 구멍 나면 이만큼 떼고 또 빠지면 또 이만큼 우퍼를 붙이거든요. 난 그 비행기 착한 나는 게 신기해요 그게. 아니 그러니까 망치를 때려 길이 낮춰서 안 되면 네. 뭐 스파나 같은 거나 도라이바나 이렇게 타타타타 치면 또 그런데 저 북한에서 만든 비행기는 때려야 돼요. 때려야 빠지고 들어가고 하지 뭐 순순히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아요. 그리고 모든 게 뻑뻑하고 기름이 없고 그리스 이런 것들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서 병장까지는 와요.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 뜨자 못도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개수만 들어가지 난 국산차 비행기 뜨는 거 못 봤어요. 분명 나라 올 때는 어떻게 나라는 와요. 그 다음에는 뜨지 못해요. 참 신기하다. 그럼 어땠어요? 인공위성으로 다 보던가요? 아 그래 그거한테 분명 내가 제대될 때는 비행기 수량 다인데 그 비행기 얘네가 어디 더 가져올 데도 없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인공위성이 참 좋더라고요. 우리가 그 호위 있는 비행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. 그러니까 다 보고 있네. 예, 그러니까 이 병장에 비행기가 몇 대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. 그리고 선덕 병장은 비행기 호가 작아요. 그게 원래 추격기 병장이 됐던데 난 아카시아 나무로 많이 심어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카시아를 많이 심고 이게 1년에 막 몇 알씩 막 쭉쭉 자라니까 빨리 자라니까 그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이지 말고 그걸 심거든요. 가리기 위해서. 예, 근데 무슨 그게 여름 한철이지 가을에는 다 보이거든요. 근데 그 비행기 혼대다 이렇게 비행기를 여는데 할줄로 옆에 또 비행기 많더라고요. 그래 아까 국방부 그 연구원에도 그러더라고요. 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비행기일까 해보니까들 내수 대하고 대수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야 뭐 수리하려 뭐 한 몇 대 갔겠죠. 그래도 다른 쪽은 비행기가 할줄로 이렇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행기인가 의문돼서 그러더라고요. 내가 이게 가지고한테 그래 나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 이거는 모형 비행기다. 아. 그러니까 우리 군대 있을 때도 모형 비행기 많이 만들었거든요. 보여주기 위한? 적들이 무슨 교란 작전 한다든지. 아. 그러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겠고 우리가 인공위성 볼 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데 근데 내가 그 비행기를 우리 군대 때 만들어봐서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는 난 알아요. 아무리 거기서 내렸다 봐도 이거는 가짜고 이건 진짜다 했는데 근데 보니까 나무를 틀어만 두고 철판으로 대수 씌워놓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가루 칠은 안 해요. 담배 은지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붙여요. 담배 은지. 그러면 햇빛이 그게 빛이 바짝바짝 나지 않아요. 그러면 누구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게 은색을 돼서 이쪽이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 담배 은지를 하자면 우리가 려가 담배를 피해야 되는데 그치. 그 온찌 어디 가서 주소요?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버린 그런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. 아. 그 병사들은 그래도 려가 담배를 피우니까 거기 가서 그 총 받아서 버린 거 그 꺼내겠고 쪄서겠고 온찌를 또 자 주름이 가면 안 됐고 또 자자자자 피워요 그거 자 피서는 주름이어서 그거 갖다가 이제 풀칠하는 게 장교들이 핀 담배를 이제 주워다가 네 그렇지요. 아이고 정말 한심하네요. 한심해요. 어때요? 북한에서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막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. 개소리예요. 무슨 조선 그 뭐야 그거 들을 소리 하나도 없고 들을 소리 하나 없고 무슨 아, 조선이 없어도 잘만 살아가는 게 세계인데 무슨 뭐 제일 그러니까